시청 경기까지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고 원주 YKK가 이제 15세 이하 팀 그리고 18세 이하 팀 오픈부까지 굉장히 많은 팀들이 또 참가를 해준 팀이에요. 자, 이 3X3 대회에 네. 항상 많은 팀을 출전시켜주고 있고요. 또 성적도 상당히 좋고요.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으로서 이 3X3를 빛내주는 YKK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울건설은 이제 전경기에서 3040을 상대로 승리를 우선 따낸 그런 상황이고요.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외곽슛 들어갔습니다. 자, 원주 YKK가 먼저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손승기 선수죠. 네. 손승기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서부터 상당히 3X3의 활동도 많이 했고요. 또 성공을 시켜주네요. 외곽슛이 상당히 뛰어나고 네. 경기 운영 능력도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자, 이러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넉점차. 자, 골 밑에서 또 한번 우선 한울건설이 한 점을 만회했습니다. 자, 외곽 다시 한번 던졌는데요. 수비 리바운드 성공했습니다. 이미완 포스트업 시도. 자, 반칙이네요. 지금은 슈팅 과정에서의 반칙이기 때문에 네. 자유투 하나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유투는 이묘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묘원 선수도 내외곽에서 굉장히 활발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죠. 높이가 또 어느 정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골밑에서 좋은 모습을 전 경기에서도 보여줬습니다. 뭐 승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이묘한 선수죠. 아, 지금은 강민규 선수가 잘 파고들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한울건설도 추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느새 점수는 한 점차. 안영선. 자, 지금 이제 유로 스텝이죠. 네. 좁은 틈을 뚫고 들어가서 결국은 아 이거는 이전 장면 레이업슛 장면이고요. 결국은 자유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안영선 선수. 하지만 득점은 실패했습니다. 혹시 친동생입니까?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한번 그렇죠. 물어봤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이제 라인업을 받자마자 안형까지만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약간의 동질감이 느껴지시죠?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한울건설이 자유투를 만들어내면서 동점 기회를 잡았네요. 자,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강민규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스코어는 4-4. 자, 아웃오브바운스로 원주 YKK의 공격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아, 브라슛. 자, 장태현 선수가 지금은 그, 확실히 한울건설이 흐름을 가져올 수 있었던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자유투 득점 이후에 네. 상대 주득점원인 손승기의 브라슛을 거의 뭐 파리체 브로킹이라고 그러죠. 예. 아, 손, 정말 깔끔하게. 손승기 선수 기분 굉장히 나빴을 텐데 2점슛 시도했는데요. 오, 이게 들어갔습니다. 자, 개의치 않고 나의 길을 가고 있는 손승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빙글 돌면서 이묘한. 이묘한 골밑 득점. 점수는 6-5. 노록 패스 미들 점퍼 들어갔습니다. 자, 브락슛 이후에 예. 양 팀이 좀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경기 템포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자, 포스트업. 자, 수비 리바운드 가져왔는데 아, 볼을 놓쳤습니다. 강민규 침착하네요. 아, 점수 7-6. 자, 양 팀이 이제 예열은 끝났고요. 네. 자, 본격적인 게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이 외곽에서부터 시작된 경기가 오호! 자, 지금 리플레이가 나가는 순간 또 한 번의 득점이 있었고요. 9-6이 됐습니다. 자, 본인이 그 브락샷 당한 이후로 약간의 지금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코트 아닙니다. 네. 다시 보실까요? 곧바로 던졌거든요. 지금 뭐 7m를 훨씬 넘어선 아주 먼 거리였는데요. 예. 손승기가 오늘 슈팅 컨디션이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탑에서 안형선 에어볼. 다시 훈련했고요. 우중간 어렵게 던졌는데 자, 수비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김우경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아, 지금은 끝까지 집중했던 부분이 슈팅 반칙을 얻어내면서 또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한울건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슈팅 자세에서의 반칙이었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졌습니다. 타이틀을 준비하는 김문경. 문경 선수도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자, 림에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인 크로스. 라인 크로스. 공격권은 계속해서 한울건설이 가져갑니다. 양 팀 경기 상당히 익사이팅하고 재밌네요. 네. 점수 차이가 뭐 석점 차밖에 나지 않고 시간도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빙글 돌면서 마무리 짓는 임유환. 자, 9대7로 추격을 했는데 외곽 이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자, 동점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은 한울건설인데요. 네. 자, 그 전에 반칙 선언. 자,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지금 원주 YKK가 반칙 개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YKK가 4개 그리고 한울건설이 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전 경기에서 김재철과 아이들 팀에서 보여줬어요. 전형적인 반칙에 의한 네. 승패가 갈렸던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팀 파울 개수가 10개가 넘어가면서 자유투 2개와 그리고 공격권까지 언납을 했거든요. 그건 굉장히 치명적이죠. 네. 자, 탑에서 외곽슛 이후에 굉장히 아쉬움을 표했던 손승기. 자, 지금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에어볼이 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스스로가 이제 손에서 떠날 때부터 느꼈을 거예요. 저 정도 실력을 갖춘 선수라면 네.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요. 아, 편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경기 모르겠네요. 9대8 한 점 차. 파고들면서 왼손 레이업 성공. 굉장히 빠른 템포 그리고 자, 좀 보기 드문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우, 탄력이 정말 좋네요, 이묘한. 이러면서 본인의 점프력을 또 한번 자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왼손 레이업 이후에 곧바로 외곽에서 빠르게 슛을 시도했는데 공이 림에 끼면서 공격권을 넘어갔습니다. 9대9 동점이고요. 리바운드 과정 외곽 던져야죠. 그렇죠. 강민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처음으로 리드를 해나가고 있는 한울건설입니다. 네, 10대10 이제 동점이 됐고요. 아, 지금 전광판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우선 경기는 10대10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곽 안쪽 트윗 임유환 베이스라인 공략 골 밑에서 득점 올려줬습니다. 10대11 한 점차. 이번엔 진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안영선 선수가 조금 더 잘해주길 바라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는데 메이드가 쉽게 되지 않고 있고요. 사심은 버리셔야 되고요. 자, 지금 또 반칙이 일어났죠. 네. 자, 이러면서 원주 YKK가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파울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역전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의 흐름이 좋다고 본 거고요. 네. 자, 그 흐름을 끊고 다시 본인들의 페이스로 가져가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작전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현재 팀 파울 개수가 원주 YKK가 5개, 한울건설은 1개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적으로 5분 43초가 남아있기 때문에 파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기 후반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원주 YKK입니다. 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울건설 역시나 파울을 유도하는 플레이를 많이 할 수 있죠. 하나의 공략 방법이 되겠죠. 네. 자, 득점을 올렸던 강민규 외곽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김현선 이러면서 다시 동점이 됐네. 네. 역시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어려웠던 자세 공격 리바운드 본인이 직접 다시 해결했습니다. 양팀 모두 비교적 그래도 아주 좋은 경기력으로서 경기를 점점 더 뜨겁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화려한데요. 안영선 확실히 저런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관중석에서도 반응이 좀 있어요. 찬양하거든요. 네. 멋있거든요. 그렇죠. 레그스루 확확 해주면서 그 순간만큼은 NBA 그 누구도 부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로 볼을 많이 다뤘다는 얘기고요. 네. 또 자신감도 있다는 얘기고요. 훈련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손승기 선수가 조금 급해졌는데요. 아, 좋은 스틸이었고요. 다시 한번 손승기 좌중간 안 들어갔습니다. 아, 손승기 선수가 경기 초반의 밸런스랑 지금의 밸런스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TBC도 재차 시도하는데요. 아, 너무나 어렵게 득점에 성공한 장태현. 아, 지금 YKK 같은 경우에는 신장의 열세를 2점포로서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기 초반과는 다르게 여의치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메이드가 되지 않다 보니까 흐름이 한울건설에게 넘어간 모습이었고요. 지금 장면은 장태현 선수의 정말 힘겨웠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자, 김어경의 레이업 슛으로 석점차까지 스쿼 차이를 벌리는 한울건설. 자, 그러면서 또 반칙으로서 또 호흡을 한번 가다듬는 그라드 노련한 경기 운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승기 오른쪽 빼주고요. 2점 슛 안 들어갔습니다. 손승기 빠르게 리바운드 과정에서 이미원이 가져옵니다. 자, 손승기 선수가 조금 흔들리고 있죠. 김우경. 자, 옆에 이미원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미원 끝까지 가져왔습니다. 아하. 자, 지금 장태현 선수 이번에 결국에도 득점은 해줬지만 이지샷은 조금 더 확실하게 클리어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골밑 이지샷 같은 경우에는 네. 쉽게 성공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더 연습을 해서 다음 대회에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하, 3셋 카운트죠. 네. 페인트 존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리플레이 장면에서 이제 김우경 선수가 본인의 말이 정말 진심이다, 진실이다 라고 하면서 좀 강조를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선수는 72-16. 선수들이 이제 이 경기 룰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판진들도 사실 저 3세컨 바이레이션, 5세컨 바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침에 의해서 감각으로 하는 거지 초시계를 제거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아, 좋은 패스인데요. 자, 골밑 와이드 오픈. 다시 외곽 완벽한 오픈. 아, 높게 떴습니다. 한울건설로서는 조금 아쉬운 하지만 골밑 득점으로 만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태현 선수가 한 번에 해결을 해줬습니다. 저런 능력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긴장이 되고 급하다 보면 그 쉬운 이지샷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허!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드디어 나온 YKK의 외곽. 손승기 선수가 외곽 슛에 대한 연타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의 석점 차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미완 실패. 하지만 아하. 자, 리바운드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공격자 반칙이 맞고요. 자, 다시 한번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YKK입니다. 자, 빙글 돌면서 외곽 빼주는 과정에서 네, 좀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으로도 좀 스트레스를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저런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장입니다. 임유원 무게중심이 무너지면서 공격권을 내줬습니다. 김문준 그리고 외곽 슛 안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아쉬워했던 손승기. 강민규. 아, 좋은 패스예요. 오른쪽 완벽한 오픈. 장태현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자, 골밑 장태현. 오, 장태현 선수가 이지샷을 많이 놓쳤습니다만 골밑에서 꾸준하게 득점을 올려주고 있네요. 지금 이제 좀 안정을 찾은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야. 오른손 레이업으로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YKK 선수들이 지금 수비가 상당히 타이트해졌는데 야, 정말 먼 거리였는데요. 강민규. 자, 이러면서 20점 남은 점수는 1점입니다. 자, 외곽 응수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한숨 돌리는 자, 한울건설은 이제 한 점인데요.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네.
2점 라인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패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어웨이 바이레이션이 적용이 되면서 YKK의 공격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점수가 15대 20. 외곽 시도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이묘한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우경. 나 블락샷인데요. 아 지금 착지 동작이 조금 위험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머리가 플로어에 부딪힌다든지 뭐 그런 모습은 없었지만 아마 그 등쪽에 좀 약간의 통증과 약간의 피로도로 인해서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아 지금 떨어질 때 좀 위험하긴 했지만 비교적 안전하게 떨어진 그런 모습. 자 그래도 김호경 선수와 이 안형선 선수가 서로가 조금 페어플레이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호경 선수에게 이 경기를 끝낼 찬스 일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코트에 조금 더 오래 서 있고 싶은가요? 2구째 김호경 2구도 실패. 아직 안 끝났네요. 네. 안쪽 투입 골 및 편하게 득점하면서 이번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15대 21로 원주 YKK와 한울건설의 경기 최종 스코어 15대 21로 한울건설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경기 초반에 약간 밀리는 듯한 한울건설이었지만요. 경기 중반 이후에 네. 본인들의 그 플레이를 찾으면서 적극적인 골밑 공략이 동점과 역전을 이뤄내면서 결국은 21대 15 투애니언 플러스로서 1승을 또 챙겨가는 한울건설입니다.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어 보였습니다만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